이게 갈매기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니고. 저희 혹시 얘 주인이세요? 아니 아니야. 가끔가다 봅니다 한 번씩. 몇 번 봤거든. 나무 위. 이리와. 엄마 어디 갔니? 너 혹시 앵무새 주인이세요? 네. 도일이고요. 세 살인데 청둥강 앵무새예요. 너 어디서 나왔어? 방충망 뚫었어. 차 같은 열리면 이 사회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혼나 혼나. 어? 앞에 차 때문에 위험한데. 응? 아니 여기서 살아봤는데 어디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얘들도 사춘기가 오대요. 앵춘기라고 오는데 어미새가 원래라면 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근데 그거를 밖에 나가서 너 날개도 있고 비행할 줄 아는 애다라는 거를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하려고 비행을 다 가르쳤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탈출을 하고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니까. 도희!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유독 심해진 것 같아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가만 들어가 있어. 나 금방 나갔다 올게. 도리가 하도 천장으로 탈출을 하니까 네. 이중 잠금을 하는 거예요. 혹시 도리 데리고 산책 나갔어요? 아니요, 혹시 거긴데. 창문 열어놓고 가시세요? 야, 창문 안 열었는데? 일단은 차가 없어야 되고 건물 없어야 되고 사람이 없어야 되고. 지금 달아준 건 뭐예요? GPS예요. 다른 새들이 혹시나 이제 얘를 쫓아가가지고 얘가 혹시나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달아놓은 거예요. 휘슬을 불면은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휘슬 소리에 턴을 한다. 조금씩 이제 서로의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주인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뭐 반경 크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제 밖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은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전에도 새 키워봤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키워봤어요. 아, 진짜? 네. 관리 잘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분명 스스로 자해야 하는 것 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깃털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부스스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도일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늘을 날면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풍부함. 두 번째로는 날개에 이제 스치는 바람이 피부를 자극해요. 그래서 감각기질을 자극해서 또 뇌가 풍부해지고 뇌가 커지는 거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혼자 나가니까 위험한 거고 몰래 나가니까 위험한 거지. 도일이가 탈출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장에서 나오자마자 창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여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일이가 그 행동보다는 오히려 저 위에 세장 뚜껑을 가지고 노는 행동들을 무지하게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탈출을 하기 위한 마음보다는 사람이 무언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따라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정신적으로. 원래 청강이라는 새들이 앵무새가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도일이한테도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일이하고 친구하고 같이 곁에서 같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면 즐거운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비행을 한다길래 도일이도 같이 날리려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확실히 친구들하고 같이 날면 더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도일이 데리고 나와서 비행을 해줘야겠어요.